오늘은 처음으로 제주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도 시원찮을 판에 부다방TV에서 청약 콕 찍어줄게. 이번 주 청약단지 분석, 위팍 제주, 제주입니다. 제주. 아, 제주 놀러 가고 싶네. 자, 오등봉 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공원이 있는데 땅을, 일부 땅을 이제 건설사한테 제공해서 아파트도 지으면서 공원도 같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의 오라이동 923번지 일원이고요. 지난번 광주도 그랬었고 포항도 그랬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주 위파크 제주는 분양가가 얼마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위파크 제주는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가 686세대고요. 2단지 지금 제가 분석하는 곳은 2단지입니다. 15층 13개동 715세대. 두 개를 합치면 총 1401세대, 1401세대가 되는 거고요. 일반 분양이 643세대, 715세대 중에 643세대가 나옵니다. 전용 면적 84, 우리 국평이죠. 108제곱미터, 129, 166, 183, 197제곱미터로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주도에 계시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들 또는 미성년자인 세대주가 청약 가능하고요. 경쟁 시에는 제주시, 제주도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도 거주자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부다방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크게 상관없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왜 제가 위파크 제주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냐면 궁금해가지고요. 제주도 집값, 아파트 가격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다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요.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기는 힘들겠죠? 비규제 지역 민간 택지고요. 모집 공고일은 8월 30일이었습니다. 특별 공급이 없어요. 특별 공급 없고요. 그냥 일반 공급만 나옵니다. 일반 공급 1순위가 9월 9일, 2순위가 9월 10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9일이고요. 계약은 10월 1일에서 10월 4일입니다. 입주 예정일 2027년 11월 되겠습니다. 3년 조금 더 남았네요. 입지 한번 볼까요? 입지? 제주도. 몇년 전에 한번 여행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주공항 있고. 여기가 1도동, 2도동, 3도동, 제주시청하고 각종 그 공간들, 이 있는 지역이고. 제주에서 아파트들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 연동, 노영동, 도청이 있는데 이쪽입니다. 그런데 위파크 제주는 딱 중간이네요. 중간에 오남로 끼고 이렇게 공원 이렇게 있고 여기가 2단지, 여기 밑이 1단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반듯한 모양의 2단지를 선택을 했고요. 초등학교가 여기 5등 초등학교가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리를 보면 1km가 넘기 때문에 완전 뭐 순풍마단지 뭐 이렇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파라 캠퍼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도, 2도, 3도동 위에 보면 호반스밋 제주 있잖아요. 생뚱맞게 아파트 이름 왜 나왔을까? 호반스밋 제주는 왜 지도에 나왔지? 바로 위파크 제주의 시공사가 힌트. 호반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들 거라고 이렇게 호반스밋 제주를 집어넣었네요. 시공사는 호반 건설입니다. 이름 없는 건설사 아니죠? 호반 건설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잘 지을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천이 이렇네요. 한천이라는 천이 이름. 이렇게 흘러가고 도서관도 있고 아트센터도 만들어지네요. 야, 아파트는 되게 멋있겠다. 그렇죠? 1단지가 이렇게 있고 2단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본주택 있고요. 쾌적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 자녀 키우거나 막 이런 목적이 아니라 자금력이 되시는 좀 쾌적한 제주도에서 힐링 라이프를 살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코니 확장비 1900만 원으로 좀 저렴하게 나왔고요.
시스템 에어컨 6대 기준으로 1,080만원, 고급은 1,250만원. 살짝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 돈이 진짜 부담스럽다고 하면 선택하지 마시고 입주할 때 공동구매로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 뭐, 큰 상관없다라고 하면 시스템 에어컨 선택하시고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수납장 180만원 정도는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실 아트월 320만원, 조명 330만원, 뭐, 평면, 주방 평면 230만원, 상판 450만원, 조명 160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고급스럽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선택하시고요. 개인 취향입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뭐, 여러 가지 냉장고라든지, 전기오븐 이런 거, 입주할 때 가전 대리점 가서 공동구매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나머지는 개인 취향이니까 보시고, 모델하우스 한번, 견본주택 한번 가서 보시고, 필요하다, 난 폼나게 한번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옵션 또 선택하셔도 됩니다. 평면구도 한번 보자. 평면구조. 전용 84, 84A 215세대인데요. 호베이 판상형 구조. 구조는 다잘 나왔습니다. 자, 현관이 있고요. 알파룸도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호베이 판상형 구조에서 하나, 둘, 거실, 침실에 막 마감치는 구조. 호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알파룸까지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 잘 나왔습니다. 드레스룸도 괜찮네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길쭉하게 크게 잘 나왔습니다. 공간 잘 뺐네요. 구조 잘 나왔습니다. 자, 84B도 호베이 판상형 구조. 역시 알파룸 있고요. 108A도 호베이 판상형 구조. 구조 다잘 뺐네. 타워형이 하나도 없네. 108B 26세대인데 호베이 판상형 구조. 129는 35세대인데 이거는 이것도 호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타입이 좀 다르게 생겼네요. 거실이 한쪽으로 몰아버렸네. 침실 3, 침실 2, 침실 1, 거실. 이렇게 거실을 한쪽에 이렇게 몰아버렸는데, 이런 구조도 괜찮네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뺐네, 또. 거의 방 하나처럼 이렇게 빼버렸는데요. 알파룸도 있고, 구조 좋네요. 129도 구조 잘 나왔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뭐, 큰 평수 하셔도 되겠고요. 중간에 더 있는데, 다 빼버리고, 제가 한 개씩, 197 펜트하우스 제일 큰 것만 내부 평면 보여드리겠습니다. 5베이네요. 침실 4, 거실, 식당, 맞바람치죠. 그리고 여기 침실 3, 침실 2.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4베이인데 침실 1까지 5베이. 공간이 다섯 개 있고, 테라스도 있잖아요. 테라스 이것도 잘 활용하면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와, 구조 좋다. 197 펜트하우스 구조. 잘 나왔네. 구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욕실이 세 개네요. 여기에 안방 욕실 있고, 중간 욕실 있고, 여기도 침실, 4에도 욕실이 있고, 야, 드레스룸도, 안방 드레스룸 있고, 침실 4에도 드레스룸, 독립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것도 하나 공간, 이쪽도 하나 공간. 아주 좋은데요? 한 집에 두 가정이 살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녀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197 펜트하우스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모든 평형이 4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166 펜트하우스, 183 펜트하우스, 197 P 펜트하우스 모두 다 5베이 구조입니다. 제가 197만 보여드렸죠. 주력은 84A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하시고 싶으면 84A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면 구조 잘 나왔습니다. 단지 배치도 뭐 동남양, 남동양, 남서양 구조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 가격 궁금하다. 84A가 8억 9,800만 원. 옵션까지 하면 9억이 넘네. 야, 제주도에서 이게 노영동이나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네 같으면 더 비싸도 상관없는데, 야, 여기가 이제 막 민간 특례공원 사업으로 막 개발되는 곳인데, 그게 9억 3,3제곱미터당 2,676만 원. 야, 이 정도면 수도권에 써도 뭐 핵심 지역은 훨씬 더 높겠으나 수도권 핵심 지역이 아닌 곳들에서는 제법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84A가 2,676만 원. 이게 좀 다른 단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 펜트하우스는 더 비싸네. 와, 197 펜트하우스. 공급 면적으로는 78평이네요. 전용 면적이 59평. 거의 60평이네. 78평짜리. 아, 23억 8천만 원. 덜덜하다. 23억 8천만 원. 물론,
평수가 크죠. 78평, 공급 면적으로 78평, 전용 면적 59평, 60평 정도인데 28억 3천만 원, 3.3제곱미터당 3,618만 원. 제주도에서 돈 있는 사람들 또는 돈 있는데 제주도에서 별장처럼 그냥 뭐 가서 킬링 라이프를 살고 싶다는 분들은 28억 3천만 원, 그깔 거뭐 이런 사람들은 하셔도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84A 하십시오. 84B 하셔도 되고요. 평면 구조가 좋기 때문에 84AB 다 괜찮고요. 뭐 108A 42평짜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무난한 거는 그냥 84A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있으면 비교하기 참 편할 텐데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크 제주가 2027년에 입주 예정인데 2,676만 원. 옵션 붙으면 좀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주 시청 주변에 도남동에 도남 해무르 리치 2019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2,253만 원. 오영동 아이파크 2014년도 2,764만 원. 2014년이지만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요. 비슷하게 나왔네. 2014년에 입지 좋은 곳과 2027년에 입주하는 새롭게 개발되는 곳이라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다소 높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여기 제주대학교 근처에 뭐 첨단지구에 꿈에 그린 2단지 2017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1,478만 원이고요. 제주 그 국제학교 있는데 그 근처에 푸르지오 더 퍼스트 2024년에 입주 아파트가 1,889만 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호반섬 및 같은 호반 건설에서 지은 게 2,418만 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저는 얼마나 발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좀 약간 고분양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학교, 뭐 지하철은 제주도에 없으니까 편의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게좀 부족하지 않나. 나중에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입주 물량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공급 부족 지역이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래서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미분양. 근데 또 생각보다 미분양은 또 많어. 6월 제주 미분양이 2,558호고 5월은 2,696호. 2023년 12월에 1,900호. 의외로 제주도가 미분양이 최근에 많이 늘어서 이게 소진이 안 되고 있는 점은 또 발목을 잡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분양이 의외로 많아요.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분들 위주로 청약을 하시고요. 뭐 입지는 3.5점인데 가격을 저는 고분양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3점 줄에다가 2.5점 줬고요. 2.5점이나 3점이나 보통은 교통은 뭐 이게 자차로 이용은 괜찮으니까요. 편의시설 학교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세대수는 1단지, 2단지 합쳐서 1,401호이기 때문에 좀 높게 줬고, 호반건설 뭐 그래도 뭐 호반건설 4점 줄만하죠. 쾌적성 5점 해서 미래 가치도 뭐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가격에서 편의시설에서 학교에서 점수를 좀 까먹어 가지고 뭐. 잘 줘야 별 3개밖에 못줄것 같습니다. 돈 있고 여유 있고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분들 위주로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